채권 공부는 채권 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해야 돼요. 채권 투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채권을 안다는 것은 금리가 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 금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다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예, 채권 ETF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채권의 특징을 가진 ETF를 하시라 그렇게 일단 권하고요.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채권 ETF 시장 ETF가 있어요. 그거는 채권도 이렇게 그 나라에서 발행되어 있는 모든 채권을 종합 성과를 이렇게 종합 성과를 벤치마크로 하는 그런 ETF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ETF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평균 만기가 5년이다. 그러면 계속 5년을 유지해요. 채권 그 ETF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인덱스 ETF 이런 것보다는 그건 그것보다는 채권의 특징은 이거잖아요. 내가 5년짜리 채권을 사면 1년 지나면 4년짜리가 되고 2년 지나면 3년짜리가 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잔존 만기가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ETF가 있습니다. 그게 채권 만기형 ETF예요. 그래서 무슨 회사채 ETF라든지 이런 ETF를 먼저 사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 보면 그 채권을 내가 5년짜리 채권을 샀을 때 그 만기형 ETF는 그 만기가 적혀 있거든요. 매달 만기, 몇 년 매를 만기. 그러니까 그걸 사면 그 몇 년 매를 만기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같은 효과, 예, 같은 가격의 등락, 그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좀 공부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 특징을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고, 시장 ETF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장의 강약, 강세냐 약세냐 약세냐 이거에 그 수익률이 많이 달려 있다면 이 만기형 ETF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그리고 롤링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2년 만기 채권이 4%이고 3년 만기 채권이 5%이다. 그러면 내가 3년짜리를 얼마에 사죠? 5%에 샀잖아요. 그러면 1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금리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1년 지나면 몇 년짜리 채권이 되죠? 2년짜리 채권이 되죠. 2년짜리 채권이 금리가 아까 4%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난 5%에 샀는데 그래서 1년 동안 5% 이자를 받고 2년 되면 4%짜리 채권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5% 이자를 앞으로 2년 동안 더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채권을 사가는 사람들은 4% 이자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1%씩 남아요. 1%씩 남는 거에 2년치가 남아요. 그 2%만큼은 내 이익으로 들어와요. 그게 롤링 효과예요. 롤링 효과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금리 수준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본 이익이 생기는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그 자본 이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거든요. 그 효과를 여기 만기형 ETF는 누릴 수 있으니까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런 롤링 효과 이 책에서도 상당히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롤링 효과가 좋은 쪽에 채권을 매입을 해서 롤링 효과가 나쁠 때 채권을 팔면 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그 부분의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롤링 효과는 이런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그건 아시죠? 외우고 있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요. 그죠? 그러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 채권의 특징이 좀 이래요. 2년 만기 채권보다 3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높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국채는 같은 경우도 많지만은 회사채 같은 경우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4%이고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5%인 그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극단적이지만 1%까지는 차이 안 나지만 보통 한 0.5% 차이 날 때는 많아요. 근데 3년 만기 채권이 5%니까 내가 이걸 5%에 사잖아요. 사면 1년 동안, 그리고 사서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큼 시간이 경과하는 걸, 그것만으로도 이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얼마로 떨어진다? 4%, 2년 만기 채권 금리인 4%로 떨어지는 거죠. 단 여기 이제 가정이 금리 등락이 이제 없을 때 그게 보이는 거죠. 금리 등락이 막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 1%가 있을 때도 있고 2년 만기 채권이 뭐 10%가 있을 때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롤링 효과, 이렇게 금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그 효과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숨어 있는 그 효과를 잘, 그 효과가 큰 채권을 잘 찾으면 훨씬 수익률이 높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그 구간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년 채권이 3%, 2년 채권이 4%, 3년 채권이 4.5다 이러면 2년 채권이 1년 지나면 금리가 1%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을 막 사는 거죠. 막 사고. 그래서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 롤링 효과가 좋은 쪽을 막 사요. 그 계산해보면 기대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게 이제 제 가치 투자인데, 롤링 효과가 좋은 쪽을 막 사고는 롤링 효과가 나쁜 채권을 막 팔고 숏을 쳐요. 파생 상품을 통해서 숏을 쳐요. 그래서 수익을 싼 걸 사고 비싼 걸 파는 식으로 수익을, 추가 수익을 얻는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 제가 우리나라 채권 금리를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롤링 효과가 너무 없어요. 특히 국채. 국채 10년 만기도 3.2%고 5년 만기도 3.2%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자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는 별로 뭐 굳이 채권 안 사고 다른 걸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려워도 하셔야 됩니다. 채권 공부는 채권 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해야 돼요. 채권 투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채권을 안다는 것은 금리가 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 금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다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이해하고 금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자산의 길이를 재는 줄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줄자, 그 채권 개념을 모르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줄자 없이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 투자를 조금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 조금은 해보시고, 뭐 요즘은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는 이 부자들만의 투자 대상이었거든요. 그냥 증권사 그 창구에 가서 뭐 좋은 채권 있어? 그래서 채권 있으면 수억씩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게 채권 자산이었다면, 요즘은 MTS 통해서 뭐 충분히 손가락으로도 채권 10만 원치 매입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사보시고, 뭐 처음부터 많이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사보시고 이렇게 책 같은 거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어떻게 이자 수익이 나오고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익이 나는지도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거는 나중에 자기 재산이 점점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채권은 더 요긴한 자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투자하지 않더라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얼마 안 되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채권을 알게 되면 짜투리 돈들을 놀리지 않게 돼요. 이게 보면 우리가 뭐 한 돈 몇 천만 원인데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몇 백만 원 뭐 이런 돈이 남아 있어도 이거 그냥 두잖아요. 놀고 있는 거예요. 제 같은 사람은 돈이 놀고 있으면 제일 불안해요. 항상 돈, 내가 어디에 투자되고 있지 않은 자산이 그냥 낮은 수준의 그 이자율만 나오는 그런 요구불 예금 같은 데 있으면 불안해요.
항상 그게 조금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그런 이자가 나오는 그런 채권형 자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망경 ETF 같은 경우도 괜찮은 그 투자 대상이 되고요. 그게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면 이게 이 유휴 자금을 놀리지 않게 되고 그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 버릇을 들여서 그 나중에 자산이 점점 불어났을 때도 그 돈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좋은 수단이 채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전히 저 PBR이 높은 그런 주식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밸류업의 대상은 저 PBR 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ROE가 낮은 기업들이에요. 퍼는 낮은데 퍼가 낮다는 말은 가격 대비 이익은 높다는 거죠. 이익은 많은데. 그래서 이익이 잘 나는 가격 대비는 이익이 잘 나는데 ROE가 낮다는 말은 자산 대비 이익이 낮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있나 하면 이게 우리나라 그 주식 기업들은 돈은 꾸준히 잘 버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가치 투자자들, 그 채권형 주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그 이익으로 봐서는 다 괜찮은 그런 회사들인데 ROE가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돈을 쌓아놓고 있거든. 그래서 이 ROE라는 거는 이 회사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돈을 버는 것을 얘기하죠. 100억짜리 회사가 10억을 벌면 ROE가 10%고 1000억짜리 회사가 10억을 벌면 ROE가 1%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100억짜리가 보통 처음에 시작은 100억짜리가 한 20억 벌어요. 좋죠. 그러면 ROE가 20%잖아요. 잘 버는 거죠. 그런데 계속 20억 잘 벌어요. 돈 20억 계속 이런 회사가 돈 버는 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20억 번 거를 계속 쌓아놓기만 해요. 주주들한테 돌려주질 않는 거죠. 쌓아놓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500억짜리 회사가 됐는데 20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익이.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규모에 비해서 너무 그 이익의 성장 속도가 낮으니까 가치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낮은 채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또 그런 주식이 또 저 PBR 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돈을 이익을 기업의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재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좋은 회사인데 우리나라는 그 돈 번 거를 그냥 기업에 쌓아놓고 돌려주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많죠. 그런 회사들을 돈을 돌려줌으로 해서 ROE를 높이게 하는 그 회사들의 ROE를 계속 높이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그걸 목표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PBR이 낮은 거를 높이는 것보다는 ROE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여전히 뭐 PBR, 저 PBR 주 매력이 있나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 여전히 저평가된 주식 수는 너무 많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너무 심한 편이고요.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찾을 거예요. 이 디스카운트 된 부분은 이제는 사람들이 저 PBR주, 저 ROE주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저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이런 것들을 밸류업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이거는 상당히 긴 테마다. 앞으로 가장 장기적으로 지금 지속될 테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가 된 그런 주식들은 잘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저 PBR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그 이익의 꾸준함을 또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회사인데 너무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보려면 ROE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그런 회사보다는 좀 유지가 되는 ROE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는 기업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자산 저평가가 됐다는 게 저 PBR인데 그것만 된 게 아니고 PER도 같이 PER 그 이익도 상당히 괜찮아서 PER도 낮은 충분히 낮은 그런 주식들을 선택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지금 워낙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안 되면 뭐 그냥 저 PBR만이라도 하시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 PBR이면서 저 PER이면서 고배당주도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거를 모아서 가지고 왜냐하면 배당주를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기가 좋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떤 계속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배당도 잘 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으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올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금융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금융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금융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를 일부 이익을 실현하면서 다른 그 밸류 관련 주식을 사고 있는데 그 사고 있는 기준이 배당 수익률은 꾸준히 6% 이상 정도 현재 한 6% 이상 정도 되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6%이면서 10년 뒤에는 지금 배당 수익률의 한 2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10년 뒤는 한 12% 정도 지금 그러니까 만 원인데 지금 600원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이 배당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회사는 배당도 증가하거든요. 그럼 과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과거를 보시면 과거에는 한 300원 주는데 지금 600원을 줘요. 두 배가 증가했어. 이런 거는 또 미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 하면 지금은 6%지만은 한 평균적으로는 뭐 최소 한 8%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배당으로만 10년 투자하면 두 배 이상이 나는 그런 주식들이 많으니까 뭐 꽤 있으니까 그런 주식들을 사면서 뭐 PBR도 낮고 PER도 낮은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서도 좀 약간 어떤 촉매 같은 게 있는 그런 촉매라는 거는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M&A 같은 이런 쪽 때문에 회사의 구조가 좀 변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이 또 일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면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면서 촉매 작용을 하는데 촉매라는 게 왜냐하면 화학에서는 이게 갑자기 어떤 그 반응을 해서 빨리 반응하게 하는 그게 촉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치 투자에서는 빨리 가격이 가치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 뭔가 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 뭐 그런 거고요. 그런 주식도 보면 일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워낙 싼 주식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주 좋아한다 했잖아요. 금융주 좋아하는데 금융주 중에서 이제 정권주가 있잖아요. 정권주 중에서는 저는 좀 소형 정권주를 좋아해요. 소형 정권주. 소형 정권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까 말한 기본적인 PER, ROE, 그다음에 그 PBR 이런 조건도 충족하고 배당 수익률도 충족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웬만한 증권사들은 한국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분은 큰 데서도 뭐 한 3% 한국 거래소 지분의 한 3%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작은 데서도 작은 증권사에서도 한 3%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이 한국 거래소가 지금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고 있는 요인 중에서 탑3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거래소가 지금 어떤 공산주의 국가의 거래소처럼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완전 공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 다들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나스닥이나 뉴욕 거래소 같은 경우를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이거 빨리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 거래소가 이제 제발 그 기재부 이런 데서 좀 놔줘야 돼요. 이거를 자기들 컨트롤에 넣고 자기들 퇴임하면 그쪽에 무슨 임원 자리 가고 사장 자리 가고 이제 이 욕심 이제 그만 이제는 버릴 때가 됐고요. 이거를 이제는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의 거래소로 탈바꿈하게 민영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영화가 저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바래야죠.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되면 한국 거래소 정상화되면 한국 거래소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한국 거래소 가지고 있는 여의도 땅만 봐도 뭐 그렇지만은 한국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업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한국 거래소 가치는 더 커지겠죠. 예. 한국 거래소 상장도 되어야 돼요. 다른 나라의 거래소처럼 상장도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 거래소 지분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만한 회사가 한국 거래소 지분을 3% 가지고 있어. 이거는 큰 우리는 그걸 총매라고 부르고 많은 다른 어떤 다른 분들은 이거를 테마라고 부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한번 관심을 잘 못 가지다가 하면서 한 방에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진 그런 주식들도 눈여겨 보면 좋다. 기왕 가질 바에 그런 것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좋다.